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보다 다소 약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첫날, 카페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경북도가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한 정부 지침 대신 밤 11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경북은 아직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영업을 테이크아웃으로 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영업 시간이 거기에는 안 걸려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없어요. PC방도 이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한 칸씩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되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1.5단계하고 2단계하고 비교하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자리를 뭐 띄우기 뭐 이런 지침이 있긴 한데 칸막이가 돼 있는 경우는 또 예외가 되고요. 아직까지는 영업시간 뭐 제한은 지금 완화된 2단계라든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굳이 달라진 부분을 꼽는다면 클럽 등 유흥시설 또 독서실도 밤 1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은 밤 11시부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는 정도입니다. 자영업자들조차 좀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1.5단계,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2단계를 이제 확실하게 저거를 코로나를 잡아서 이제 지역사회가 살아야지 다시.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뺀 지역 감염자는 하루 평균 경북이 9명, 대구가 4명 정도입니다. 경북도는 2단계 격상 기준인 1일 평균 60명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일부 규정을 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사실은 대구 경북이 지금 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2단계의 준하는 좀 하향으로 조정해가지고 지금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은 2단계에서 시군별 또는 업종별로 강약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방역 성공 여부는 이제 시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 패턴도 비대면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죠. 전통 시장들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나섰는데요. 배달 서비스에 이어 배달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며 손님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맛깔난 반찬들을 집어 한 팩에 담습니다. 가게의 인기 상품들을 골라 만드는 배달 전용 상품입니다. 배송기사가 이를 전달받아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고객의 집까지 배달합니다. 가까운 시장에서 이렇게 좀 신뢰 가는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배달을 받아서 안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으니. 코로나19 탓에 비대면 소비가 뜨고 있는 요즘. 전통 시장들도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매시장은 지난 7월 배달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데 이어 최근엔 다양한 상품을 간편하게 포장한 배달 전용 상품까지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은 신선한 제품을 편리하게 살수 있어 좋고 상인들은 배달 수수료 없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그래도 요새 요것 때문에 그래도 효자 상품이 됐어요. 그래도 뭐 이것저것 요걸 사러 와서 이제 요것저것 사니까. 배달 주문 수는 첫 배달을 시작한 7월 기준 220여 건에서 지난달에는 52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배달 수요에 맞춰 시장 측은 내년에는 더 다양한 배달 전용 제품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한 30개 품목 정도로 이렇게 이 신나고 양품을 좀 늘릴 계획이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구매를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선 전통 시장. 시장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 남산을 흔히 노천 박물관이라고 부르죠. 골짜기마다 석탑과 불상 등 수많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남산 전체가 신성한 장소, 소위 명당이라는 인식 탓에 우후죽순 묘지가 들어서면서 남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생태경관 복원과 산불 예방 등을 위해 묘지를 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사적 31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남산.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 50여 건을 비롯해 100여 건의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남산을 오르다 보면 문화재와 함께 엄청난 수의 묘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흙더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연고 묘지입니다. 이렇게 탐방로 주변으로 어렵지 않게 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6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공원 내 묘지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남산 전체가 명당이라는 인식 탓에 불법 분묘가 무분별하게 조성됐습니다. 조사 결과 탐방로 50m 인근에는 천여기, 문화재 100m 인근에는 460여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산을 찾은 탐방객들도 거대한 공동묘지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산에 탐방로라고 오니까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무덤이 많이 있으니까 기분이 그래 좋지는 않아요. 성묘객들의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나무를 베거나 샛길을 내는 등 불법 묘지로 인한 훼손이 심각해지자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2011년부터 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남산에는 6,100기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묘지 이장 사업을 통해서 936개의 묘지를 이장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1,000기 정도의 묘지를 더 이장함으로써 남산의 문화 경관 가치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사무소는 무덤이 빠져나간 자리에 은방울꽃과 진달래 등 단연생 자생식물을 심고 보호시설과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훼손을 막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한 번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곳이 영주에 들어섰습니다. 제품 설계에서 디자인, 부품 제작과 정밀 검사까지 가능한데요.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는 부품 제조기입니다. 아직 도면밖에 없는 상태지만 가상현실에서는 살아 움직입니다. 기기를 뚫고 들어가 부품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스캔으로 물체를 비추면 아무리 복잡한 구조의 물건도 똑같은 크기의 도면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모형부터 모터, 축구공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제품 가공에서 조립, 정밀 검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러닝 팩토리가 한국폴리텍대학 영주 캠퍼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힘을 꾸려 제품을 만듭니다. 강의실이 사라진 겁니다. 지역 중소기업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기를 다 없애고 공장형 실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재학생들이 교육받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와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또는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시민이면 누구나 오셔서 자기가 표현하고 있거나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940여 제곱미터의 공학관에는 5개 실습실과 우측 가공기, 운송 로봇 등 52종류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시설 건립에 영주시가 5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주시가 준비 중인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구축에도 지역 인재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는 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인재를 양성하고 실습하는 그런 중요한 거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러닝 팩토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죠. 바로 선홍빛 딸기인데요. 대구시에서도 친환경 재배로 길러 단단한 과육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딸기가 출하됐다고 합니다. 농약 없는 천정 농법과 클로렐라 배양액으로 기른 딸기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이규창 기자입니다. 하우스에서 딸기가 빨갛게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천정 농법으로 농약 없이 딸기를 키워냈습니다. 딸기의 가장 큰 애충은 1에서 2mm 크기의 작은 뿌리파리로 자라는 딸기의 뿌리를 갉아먹어 큰 피해를 주는데 이곳에서는 작은 뿌리파리의 천적을 활용해 농약 없이도 질 좋은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이유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픈 농부의 자존심입니다. 이외에도 천연 비료라 할 수 있는 클로렐라 배양액을 사용해 단단한 과육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러한 천연 농법을 도입하게 된 건 농업기술센터의 도움 덕분입니다. 센터에서는 상품성 높은 과일로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천연 농법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농산물의 품질과 그리고 안전한 그 농가 소득을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친환경 제재를 배양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천연 농법에 관심 있는 농민들은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나 군위군에 있는 경북농민사관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농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경주 쪽샘지구 구분에서 신라 왕실 여성의 호화 장신구와 바둑돌이 한꺼번에 출토됐습니다. 여성 무덤에서 바둑돌이 대거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신라 왕실 여성들도 바둑을 즐겼을까요? 당시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바둑 문화를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주 쪽샘 44호 고분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내부에서 금동관과 금드리개, 금귀걸이, 팔찌와 반지, 화려한 가슴걸이와 은재 허리띠 등이 확인됐습니다. 피장자가 착장한 장신구로 미뤄 무덤의 주인공은 신라 왕실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남성은 칼이 나오는데 여기는 많은 장신구들이 나왔습니다. 뭐 손목에 팔찌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화려한 장신구로 봤을 때 여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신라 시대 이 경주 시내에 무덤을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높은 고위층, 특히나 이 정도 사이즈의 적성복강묘를 쓸 수 있는 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최고위층. 그러다 보니까 왕실과 연결되어 있는 왕실의 여성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피장자의 머리맡 부장 공간에서는 말 안장 등에 사용한 비단벌레 장식과 약을 찢기 위한 돌절구, 공이가 확인됐습니다. 발치 쪽에서는 지름 1에서 2cm 크기의 바둑돌 200여 점이 한꺼번에 출토됐습니다. 만약 이 피장자가 여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둑의 문화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를 새롭게 이해해 볼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바둑 문화는 늦어도 4세기 대에 들어와 가지고 널리 유포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귀족층들이 어떻게 삶을 생활해 나갔던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유물 수습과 발굴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고분 전체의 구조와 축조 과정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많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경상북도가 획기적인 창업 아이템만 있으면 투자받을 수 있는 농식품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총 11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이 획기적인 창업 아이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에 있는 핫도그 제조 공장입니다. 먹음직스러운 핫도그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국내 대형마트와 미국, 중국 등으로 납품해 연매출 80억 원을 올리는 지역의 강소기업입니다. 최근 주문량이 늘면서 자동화 시설을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확장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투자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단계 이제 성장을 이제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기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뭐 5년, 10년 또 자금을 모으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펀드가 되게 되면은 그 이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제 타이밍 그걸 이제 안 놓치고. 경북도는 농식품 1호 펀드를 만들고 국도비 80억 원과 민간 투자 30억, 총 110억 원을 농식품 관련 청년 창업인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운용사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창업 아이디어를 보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창업주는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펀드 운영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앞으로 8년간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조 사업이나 이제 융자 사업이 가지는 이런 뭐 한도라든가 뭐 담보 뭐 이런 제한 요건이 사실 없고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라든가 뭐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반 여건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받아서 활용하시면은 창의적인 생각에 투자를 더해 실현할 수 있는 농식품 펀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별 기동 감찰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음식점, 카페 등에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정부 안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업소마다 면적과 인원 제한, 테이블 간격 유지 등 거리두기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입니다. 만일 방역수칙을 어겨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대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의료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원단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의료 아카데미 개최, 정책 연구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올해 재야예종 타종식과 신년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안동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포항과 영양, 청송 등도 연말연시 행사를 열지 않기로 하는 등 현재 경북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방역 조치 차원에서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 형산강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가금농가 790호에 대해 1인 1농장 전담관을 지정하고 4단계 소독과 생석회 도포 상황을 점검합니다. 가금 농가는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와 손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충북 도담에서 경북 영천 간 중앙선 복선철도가 14일부터 부분 개통합니다. 개통 구간은 영주까지로 하행선만을 이용해 단선으로 열차를 운행합니다. 17일에는 안동까지 단선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되던 영주 시내 구간 철도와 건널목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 제천에서 원주 간 구간이 복선으로 개통되고 내년 1월 중 KTX 열차가 도입되면 영주에서 청량리까지 1시간 40분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서는 모든 투명 페트병을 폐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구분해 버려야 합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은 오는 25일, 단독주택은 1년 뒤부터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지만 그동안 색깔이 있는 페트병, 일반 플라스틱과 섞여 버려져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구시와 구구는 지역 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협력해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 마대 등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통장 회의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